세큐, 세큐, 세큐. 여기는 DS1 마이크 플로리다 차례. 북한산 문수봉 포터블입니다. 주파수 508, 주파수 508에서 신합니다. 입감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는 DS1 마이크 플로리다 차례. 북한산 문수봉 포터블 신합니다. 예, 6K2 줄레 리마 엑스레이. 충남 삽교라고 하셨는데, 거기가, 지역명이 다시 어떻게 되죠? 신호는 57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DS1 마이크 플로리다 차리, 서울 북한산 문수봉입니다. 리마 엑스레이 DS1 마이크 플로리다 차례. 북한산 문수봉입니다. 서울 북한산 문수봉이고요. 여기서는 신호 5&7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신호가 굉장히 미약하다는 말씀 들었는데, 핸디 0.5W, 핸디에 로드 안테나 끼워서 0.5W 이렇게 송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하고 교수는 쿨성이 많이 낯이 익습니다. 저하고 교수는 예전에 했었던 거로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충남 삽교. 삽교라는 게 그게 어떤 뜻이죠? 거기가 뭐 지역명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말씀 주세요. 6K2 줄레 리마 엑스레이. 여기 DS1 마이크 플로리다 차리 서울 북한산 문수봉입니다. 주신 말씀 올카프 했고요. 말씀은 굉장히 그냥 크게 말씀 주시는데, 아마 제 신호가 약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올카프 잘 되고 있고, 북한산 문수봉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오후에는 지금도 뭐 밑에서도 뭐 날씨 좋겠지만, 여기 이제 산이다 보니까, 거짓말 안 하고 아까 한 3시까지는 바람 한 점 없이 햇볕이 따뜻해서 좋았는데, 한 4시 좀 넘어가니까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지금은 조금 이제 쌀쌀하다 할 정도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올라와서 북한산, 독도하고 교신을 하려다가 교신 못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6K2 줄레 리마 엑스레이 충남 예산. 여기 DS1 MFC 북한산 문수봉입니다. DS1 마이크 플로리다 차리. 여기는 6K2 줄리엣 리마 엑스레이 충남 삽교입니다. 예, 호달이라는
그렇죠. 아, 저도 기억이 나요. 어, 분명히 쿨사인 낯이 있고 목소리 톤 어, 한번 이렇게 들어서 어, 기억이 어, 있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햇볕이 있을 때 내려가야죠. 햇빛이 있을 때 내려가야죠. 그래서 지금 저 교신 끝나면 어, 지금 다 쌌어요. 그냥 무전기만 넣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요즘 뭐 해가 짧아가지고 6시면은 어둑어둑해지죠. 6시 넘으면. 아,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어, 0.5와트지만 제가 여기 산 위다 보니까 여기가 북한산 문수봉이라는 데가 739지인데 예전이라고 하면 한 10년 뭐 한 전에 이 자리에서 뭐 13수자 야기 걸어놓고 2m DX를 많이 했었어요. 여기가 이 자리에서 여기가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남쪽으로. 그래서 지금 운영국만 있으면 저쪽 뭐 전라도 경상도 신호는 다 가는데 이제 대기하는 스테이션이 없다 보니까 교신이 안 되는 거죠. 그때 한참 때는 그 아마추어 인구가 많아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서 핸디에 로드 안테나 긴 거 꼽아서 부산하고도 뭐 달리는 모빌하고 뭐 대구의 모빌하고도 교신이 됐고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 뭐 아파트 베란다 안테나 뭐 이렇게 아무튼 다 됐었어요. 다 됐네. 뭐 제주도도 여기서 뭐 빵빵하게 잘 나왔었는데 요즘은 이제 대기하는 스테이션이 없다 보니까 교신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예,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이제 마지막 교신인데 굉장히 반갑게 하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저녁 주말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6K2 줄리엣 리마 엑스레이 충남 삽교 여기 DS1 마이크 플로리다 차리 북한산 문수봉입니다. 리마 엑스레이 여기 뒤에서 MF입니다. 저는 그 주신 말씀 올카비 잘 되고 있어요. 예, 교신 감사합니다. 세븐티쓰리.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